자, 여기 파트별 문법풀이 마지막 풀이 하겠습니다. 열 문제 있죠? 7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푸세요. 인강도 푸시기 바랍니다. 7분.
자, 푸셨어야 돼요. 1번은 뭐예요? 자, 요거 1번 내가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그 유명한 무슨 구문이에요? 나던틸 구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앞에 나 지우고 언틸을 애프터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일단 not, until 나왔으니까 old까지 됐고 요거지 1번은 요 상태에 돼 있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빨리만에? 의문문 어순이 돼야 된다는 거지. 다 몇 번이야 그래서 답은 C번입니다. Does it begin? 시제가 현재인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It begin, 그러니까 원래는 it begin이었겠지. 그거를 의문어순으로 바꾼 게 C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나던틸은 우리 책에 문제 중 하나 빠져있는 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하고 가야 될 게 있어. 자, 여기 봐. 자, 일단 나던틸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not을 지우고 until을 after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 이거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자, 가장 기본 예문이에요. not, 다음에 until, 다음에 which was. 이때 until은 접수, 일단 접수하니까. 해석해봐.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안다. 보통 이렇게 의역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시작.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 나온 이 not과 이 until 전체를 합쳐요. 그래가지고 얼로 보내? 앞으로 보내요. 우리 이거 어제 지난 시간에 한 거 하나 있는데 뭐야? 앞에 낙과 뒤에 뭔가를 합쳐가지고 앞으로 내고 이렇게 썼지? 목적어 같이 나갈 때 기억나지? 아 이거 했었잖아. He didn't say a word에서 이 새끼만 나갈 때는 도치가 안 됐지만 얘랑 묶어서 나갈 때는 도치됐잖아. 왜? 깡패라 그랬잖아. 기억나지? 마찬가지야. 얘도 낙과 until 저 전체를 합쳐가지고 누나가 아프나. 그게 우리 팀 읽은 문제야, 지금. 낙과 until이 뒤에 있다가 같이 나간 거야, 지금. 무슨 말 얘는 가고 있어? 자, 그럼 이건 뭐가 합쳐진 걸까? it, does, begin에서 낙, 이거 낙과 until부터 old까지 합쳐서 나간 거라고. 됐어? 자, 그럼 이야기 해봐. 어떻게 나갈 수 있지? not, until we lost it. 자, not과 until 전까지 여기서 끊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의문문 없이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시작. Did we know? 다음에 the value of health.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1번 문제야. 그리고 어디 물어본 거야? 지금 여기를 물어본 거라고. 말 이해 갔지? 별표 없겠잖아요, 이거.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를,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봐. 여기부터 여기를, 이게 왜 앞으로 나갔어, 이거? 강조하려고 나간 거야, 쉽게 말하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이 새끼 지우고 이 새끼를 뭘로 고쳐라? 애프터 이렇게 고치면 돼. 자, 저기 왜 앞에 나왔어? 강조하려고 나간 거야. 그런데, 강조하려고 나왔는데 그 안에 부정화 포함돼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준 거라고, 그냥. 약속이 돼 있는 것도 뭐. 그런데 강조할 때 쓰는 게 다른 게 하나 있지 뭐야. 강조, 구문이라고 있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이야? It was를 쓰고 not until 쭉 가가지고 이 노란색 전체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It까지. 그 다음 여기 뭐 써? 계속 쓴다.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지. 강조 구문이야. 잡아. 이 not until 구문 전체를 앞에 나간 이 덩어리 전체를 어디라고? it was that 사이에 집어넣는 강조 구문 사이에 집어넣으면 잘 들어. 여기 왜 이 도치 표시했다 그랬어? 앞에 부정어가 나왔다는 강조가 됐다는 흔적 표시야 이게. 그런데 여기 이미 강조했다는 표시를 이미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절대 있지만. 여기는 도치시키면 안 됩니다. 별표 없게. 이 세 개를 자유자재로 갖고 있어야 돼.
최근에 이것까지 나온 적이 있어. 자, 나던 틀 구문이 어디에 들어가면? 이때 강조 구문 사이에 들어가면 이쪽은 오히려 도치시키면 안 됩니다. 이해 같지 못하는지. 이 문장도 어떻게 쓸 수 있어? 빨리 말해. 빨리 써, 밑에다가. It, 이거 시제 뭐야? 현재지. 그럼 시작. It is not until부터 old까지 써놓고 나서 that 해놓고 뒤에는 뭐 써야 돼? 그냥 it begins 써야 돼. 알아들었지? 꼭 기억하고 가. 낮은 틀 구문은 늘 시험 대기야. 특히 이거 영자 이거 되게 잘 나와. 봐봐봐. 야,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를 영자 켜놓고 딱 우리말 써놓고 봤어. 기본이 몇 개가 나와? 하나, 둘, 기본 세 개가 나오잖아. 벌써. 기본 구문, 강조한 구문, 강조 구문 사이에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되게 너무나 좋아, 이거. 이해가 있지? 기본 세 개 나오니까 4번 만들어 놓고 뭐라고? 틀린 거 하나 살짝 집어넣기 너무 쉽다고. 알아들었어? 별표 없게. 1번은 꼭 기억하고 가야 되고 낮은 틀 나오면 반드시 챙겨서 낮은 틀 앞에 나올 때 도치 강조구문 사이에 집어넣으면 안 도치 됐지. 자, 2번 조심해야 돼.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이 규칙적으로 도난당했다죠. 락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디스파이트 봐야 뭐 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잘 봐봐. 디스파이트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오면 되지. 자, 근데 주의할 거 있어. despite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있지. 이렇게 꾸몄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와있고 형용사 나와있고 또 이렇게 꾸몄지. 이해가 갔냐? 그 다음에 여기 end가 나왔어. 자, 물어볼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야 돼. 결국은 despite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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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건 똑같은데 얘는 앞에서 꾸몄고 얘는 뒤에서 꾸몄잖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꾸민 게 몇 번이야? 3번이고 이렇게 꾸민 게 A번이지. 말 뒤에 같이 A야 C야 답이고 B하고 D는 절대 말이 안 맞는 거고. 됐어? 답은 10번입니다. 왜? 경치라는 것은 이 모양까지 짝을 맞춰야 돼. 이게 틀렸다기보다는 얘가 더 좋은 거야. 앞에가 혁명, 혁명, 혁명은 굳이 얘를 뒤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자, 봐요, 여러분들. 그럼 친절한 소년, 영어는 뭐야? 친절한 소년. 어 빼고 얘기할게. 관사 빼고 얘기할게. 친절한 소년 영어는 뭐야? 카인드 보이지? 보이. 후이스 카인드지? 같은 거 아니야? 굳이 뭐하러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될 걸.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짝을 혁명 혁명 여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이게 병치야. 구조까지, 균형까지 맞춰주는 걸 더 소로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C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해는 갔지? 아, 챙겨주시기 바라고. 3번은 뭐야? 자, 3번은 여기 다시 한번 봐. 3번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 3번 이거는 반드시 챙겨놔야 돼. 여기에 뭐 들어가요? 탐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도 또한 학생이 아닙니다지. 여기 뭐 들어가? 여기에 또한이 들어가지 있잖아. 뭐 들어가? 수야 리더야. 리더지. 왜? 투는 긍정문에 쓰는 거고 이거는 이거 중1대 한 거야. 이해가? 여기 뭐 써야 돼? 절대 있지만 여기 뭐라고? 이더라고. 왜?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 뭐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려. 이거 중1 때 배운 거잖아. 나도 또 하나 쓰게 된 거야. I am a student 투잖아. 긍정일 때 투고. 됐어? 자, 그런데 또 할 거야. 앞에 나온 이 새끼랑 이 새끼를 합쳐, 이렇게. 뭐야? 그게 리더야. 자, 아까 봐봐. not과 a word가 합쳐서 어디로 갔어? 앞으로 갔지. not과 until게 합쳐가지고 앞으로 나갔지. 이제 좀 눈치챘어? 자, 물어볼게. 이 새끼 품사 뭐야? 부사야. 이 새끼도 품사는 부사야. 그럼 합쳐가지고 어디로 나간다고? 앞으로. 자, 여기서 별표. 이 새끼 존재 이유 봐요, 빨리 말해. 저 and의 존재 이유. 문장이 두 개니까 접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의 존재 이유 뭐라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어. 이해 갔지? 자, 그러면 쭉 간다. A student and 이 새끼하고 이 새끼 합친 뭐라고? leader. 됐지? 얼로 가? 앞으로 보내. 그럼 이렇게 뭐야? 부정어야. 그럼 어떻게 돼? is John 어? 학생. 이렇게 되겠지? 뭐 돼야 돼? 당연히 고치가 돼야 돼. 여기까지 콜? 그럼 bad. 이 새끼 뭐야? 접속사야. 이 새끼 뭐야? 부사야. 이 두 새끼를 합친 게 뭐야? 우아야. 별표야. 반드시 기억하고 가. 노안 품사가 뭐란 얘기야? 접속사야. 보시죠. 앞에 뭐가 나오고 부정어가 있고 이렇게 나와. 먼저죠 그러면. 뭐뭐가 아니다. 얘 또한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답이 그래서 답은 C번입니다. 노아가 들어가고 도치된 이유는 그건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내. 이렇게 내면 틀려. 왜 틀려? 잘 봐. Tom is not a 학생. Tom은 학생이 아니다. Neither? 어? 부정어 나왔네? 어? 존도 학생이 아니다.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문제가 왜 틀렸어? 동사가 두 개인데 연결 어디냐고. 이거 절대 이 새끼는 부사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다고. 바꿔 고치는 방법. 이 앞쪽에다 엔드를 넣거나 아니면 이 새끼를 노아로 바꾸거나.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들었지?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조심해야 돼. 저거 시험 잘 나와. 근데 저거 잘 놓쳐. 아야 같이? 어. 이렇게도 잘래. 이렇게. 이렇게도 잘래. 이게 쉽지 않다고 이거. 블라블라블라 엔드 노아. 어? 부정 어 그리고 나 부정어 도치. 간다니까 그러다가. 접수사 두 개야. 말. 야 내 안에 뭐 들어있어? 내 안에 엔드 들어있다고. 내 안에 엔드 들어있다고. 내 안에 엔드 들어있는데 왜 또 쓰냐고.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빼거나 얘를 리더로 바꾸거나. 알아들었지? 어. 잘 지켜보세요. 이해는 간 거지? 어, 특히 조심해야 돼. 중요한 거. 부사하고 부사가 합쳐지면 그래봤자 부사야. 절대 부사는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어.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특히 밑줄 문제에서 진짜 주의를 기울일 게 하나 있어. 제발 좀 부탁이야. 콤마 뒤 첫 단어를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콤마 뒤 첫 단어를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돼. 저 뭐 개소리냐면 쭉 가다가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했겠지. 쭉 가다가 콤마를 찍어놓고 자 여기에 동사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자 ing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p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콤마 찍어놓고 후보정사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어. 잘 봐. 그래놓고 한 3번이야. 맞을까? 내가 이것도 알아들어봐.
이게 쉽지 않아. 문장이 길어진단 말이야. 자, 탐, 품, 블라블라블라블라, 콤마, 투, 고, 데야, 라, 디어, 샤. 여기부터 여기가 뭐 하고 얘 꾸민 거지. 이 문장 왜 틀렸어? 동사업자. 이거 뭘로 고쳐야 돼? 멘트로 고쳐야 돼. 시작. going. 멘트로 고쳐야 돼. 내 말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자 봐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맞으려면, 이거, 이게 뭐가 돼야 되고, 동사가 되는 거고, 이게 앞에 나온 이게 명사가 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수일치도 조심해야 되고, 이 자리가, 진짜 주의할 거, 이 자리가, 진짜 동사 자리냐, 진짜 동사 자리가 아니냐를 반드시 판단해. 됐어? 어. 이 두 개는 뭘까? 이거는 동사 자리인 거고, 이거 두 개는 동사 자리가 아닌데, 동사 부분일 거라고. 이거는 그냥 뭐막이 유하는 부사가 이어진 거고. 이해가 잘 봐봐. 그럴 때, 요 ing하고 pp를 뭐라고? 이 동사 자리인데, ing하고 pp라고 바꾸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 내 말 이해가고 있지? 반드시 주의를 줘. 만약에 동사 자리면은, 주어와 동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수하고 시제하고 태를 주의해야 되는 거고. 맞지? 이해는 갔지? 자, 그러면 3번 문제 봐. A는 왜 들어가는 거지? A의 intend on에서, on 기억해? intent가 뜻이 뭐야? 품사가. 이거 동사 아니야? 이거 동사로 보면 작살나. 뭐야 이거? intent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intend가 그거야. intent는 형용사야. 버릇의 열중안을 집중하는 데서 intent on 기억해야 돼. 그러면 intent부터 어디까지가 it까지는 콤마 더군다나 b는 without ing는 콤마 콤마 사이 끼들어 있잖아. 다 뭐야? writer를 꾸민 거야. 그러면 c가 뭐야? 이 새끼가 진짜 동사 맞아. 콤마 뒤에. 그런데 writer는 복수야. 인클루드 s 빼. 그럼 시험 어떻게 낼 수 있다고? 인클루드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 뭐 집어넣나? including 또는 include 뭐다 그랬다면 to include 무슨 말이야 그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ncluding이야. 왜 including이라 그럴까? including 나와도 콤마 되면 ing 나와 있고 뒤에 a word or a phrase라는 뭐라고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능동에 맞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무조건 한 문제야 이거는.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내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봐요. 특히 이거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짧은 거 말고 이런 문제 있지? 그 수능처럼 길게 나오는 거 있지? 어.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난 3번 걸었어. 그러면 요 밑줄 있는 요 문장 안에서 이게 동사냐 아니냐 가지고 반드시 ing를 동사로 고친 문제 아니면 동사를 오히려 ing로 바꾼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와. 가장 대세야 지금. 이해 갔지? 별표 쳐놔. 그 다음에 d는 왜 밑줄 거 있어요? 대시 강조명사 주격이잖아. 요거 조심해라. 익스프레시지에 S가 있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단순한 얘기야. 그런데 잘 봐. 프레이즈가 단수잖아요. 그것 때문에 S 붙였다면 작살나. A or B야. A or B야. 이게 만약에 AND면 단수라고 해도 합치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챙겨야 돼. 알았어? 무조건 그 앞에 것만 보고 탁 하면 작살나. 알았지? 그거 챙기기 바라고. 나머지는 됐고 5번 문제 별표입니다. 5번 문제 답 뭐해? 이거 쉬워. 그런데 A하고 B가 밑줄이 같이 있지. 그 잡아봐. A인데 얼소는 부사니까 일단 빼봐. 컨선트가 왔잖아. 야 컨선트가 주어자리에 올 수 없어. 그럼 이게 100번 뭐란 얘기야? 보호가 도치됐다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 이게 눈치라고. 이지? 자 만약에 이게 진짜 A가 답이면 봐봐봐 이거야. 근데 봐봐봐 내가 눈치 채볼게. 위치 이즈 아니 이런 거 할까? 푸어 이즈 그다음에 파버티 이즈 이게 미치는 거야. 내 말 이해가고 있어? 잘 봐봐. 이렇게 나왔을 때 맞다는 전제를 무조건 풀어봐. 그럼 맞으려면 이건 뭘 수밖에 없어. 보고 이 새끼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일 수밖에 없지. 아니 동사 아픔 뭐야? 야 동사 아픔 어제 얘기했잖아. 정치 도치 얘기했잖아. 그럼 정치가 보여야 돼. 일단은 동사 아픔 주어야. 그 주어 동사지. 아 씨발 그게 정치라 그랬잖아. 정치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애들이.
이 고급 개그를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 새끼가 맞으려면 이게 뭐가 되고 주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새끼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되는데 형사가 왔어. 그러면 맞으려면 뭐밖에 없어? 도치, 보호도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물어볼 때 시험지 이게 뭐가 맞냐고 물어보면 이게 대박이지. 왜? 주어가 맞으면 이거는 도치가 된 거고 그게 아니면 얘 명사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거 해도 이건 맞다고 어떻게 해석해? 가난합니다. 예, 가. 이거는 가난은 이런 겁니다.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눈치 이해 갔어? 자, 그런데 잘 봐. 이 문장은 얼소가 나와 있고 컨선 드가 나와 있고 여기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잘 생각해 봐. 이게 없다 그러면 얘랑 같은 거니까 얘를 형용사로 볼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게 명사로 고치는 문제일 수도 있지. 여기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는 얼도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부사니까 이걸 뭐라고? 형용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맞으면 무조건 뭐가야? 동사 주어 도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아니면 뭐야? 컨서트가 아니고 컨서 닉일 수는 있어.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도치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뒤에 이즈가 나왔는데 주어가 뭐야? 마더 즉 그룹 아닐까요? 자 내가 어제 얼라로브 보면 분명히 얘기했어. 그룹 어부가 나오면 이건 묶어가지고 뒤에 걸 꾸며야 돼. 마더 치야. 그래서 이즈가 아니고 아로 붙이는 겁니다. 알아들었지 무슨 말하는 건지. 이걸 왜 그룹을 뭐라고 주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더 그룹이 아니라는 거지. 그 내가 얘기한 거야. 얼라러브하고 그다음에 라치어브 그다음에 더넘버버 그거 구분하는 게 어가 나오면 묶어라. 그 개념이 돼. 아까 뭐 나왔었어? 버라이어티어브 나왔었잖아. 됐지? 그거 구분하는 거야. 됐고 그다음에 C는 뭐 나온 거야? 마더 지우 나왔고 후 밑줄 보이는 거 이상 없고 컴에 뒤에도 복수니까 그것도 이상 없죠. 됐고 나머지는 됐고 D번은 왜 있는 거야? 빨리 말해. 네이버드라는 거 나와 있는데 이웃이라는 장소 명사가 나오고 왜요? 무조건 맞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새끼가 맞으려면 본이부터 그룹업까지가 완전한 문장일 때는 맞는 거야. 그게 아니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위치가 돼야 돼. 자 이때 왜요? 두 단어로 바꾸면 그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어디야? in which. 무조건 장소니까 왜요? 그냥 맞았다 그러면 안 돼. 이해 갔어? 땡기시기 바라고. 다음에 6번은 어디가 틀렸어 이거? 자, 6번은 A번은 왜 붙이고 있어요? Be headed for 또는 be headed toward야. 어디로 향하다는 표현입니다. Be headed toward 또는 be headed for 그러면 어디로 향하답니다. 자, B에 far은 왜 들어갔어요? Less, 비교급 앞에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거 들어간 거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D는 C는요. 요거 조심하라겠지. 대어가 나오면 시작. 단수 반드시 수격제대. 수격제대. 이거 뭘 받은 거야? 존 밀턴의 패러다이스 러스트를 받은 거죠. 이거는 이치가 받아야 됩니다. 답은 C번이고요. 그다음에 D번의 별표 수억 개 박아라. 내가 이번 시합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나올 것 같은 게 생각이 드는 게 이거라고. 자. 자, 여기까지만 써놓게. 맞고 틀린 거 골라. 탑 이즈 에즈 리치 에즈 존. 맞아요? 맞지? 뭔 뜻이야?
삼과 조는 둘 다 똑같이 부자다. 여기 뭐 빠진 거야? 이제 빠진 거야? 요 동사의 생략 조건 두 가지 빨리 얘기해. 내가 이거 as, as 만지 원리 설명하면서 as 들어가는 거고 앞에 as 집어넣고 빼고 그거 분명히 설명했어. 시작. 앞에 동사와 종류가 같고 시제도 같을 때. 자, 이거는 이번에 왜 틀렸어 그러면? 여기 이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바로 반드시 was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빼면 안 된다고. 이거는 동사 있잖아요. 웃기지 마. 워즈를 써야 된다고. 시험 문제 이거야. 이거 중요해. 이거 바꿔가지고 해보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보시죠. 과거 있으니까 워즈. 이게 오히려 뭐가 돼야 돼? 이거는 did가 돼야 된다고. 여기 지금 일반 동사야. 말들 알아들었냐? 별표 없게. 이거 워즈하고 지금 이거 순서 바꿔치기 해. 이걸 대동사 바꿔치기 이거야. 반드시 기억해. 나올 것 같아. 어씨, 하나 떠야 되는데, 씨. 이렇게 한 거. 흥미진네, 알았냐? 네. 람보르기니 좀 타보자. 나만 쓰레기냐, 씨. 어젠가 기사 봤더니, 손흥민이 더썬이라는 그 영국의 잡지가 있어. 더썬지라는. 그래서 손흥민이의 차고를 또 취재했더구만. 차가 내 기억으로만 한 네 대가 있대. 뭔지 알아? 삼기창 있지, 삼기창. 뭐야? 어? 마세라티. 마세라티 르반떼라고 있어. 한 2억 가는 거. 그거 한 대 있고. 그 어떻게 이렇게 댓글을 보는데 나는 아반떼 이렇게 써 있더라고. 걔는 르반떼, 나는 아반떼. 그 마세라티 종류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 뭐 기굴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 그 중에서 르반떼면 좀 약간 급이 좀 세. 어쨌든 간에. 고기 한 대가 있고, 아우디 R8이 있고, 벤틀리 한 대 있고, 뭐 하나 더 있다고 그러는데, 네 대가 있더라고. 근데 다들. 근데, 손흥민은 까면 안 돼요. 걔는 저기, 엘리트 포스 말고 내가 아니고, 비트바닥부터 올라가는 애란 말이야. 그런 애들은, 근데 걔가 이제 좀 점잖아가지고, 좀 그러면 참, 이제 되는 거지. 딱 보면 야구선수 중에서 저기, 최근에 은퇴한 놈 중에서 가장 잊혀진 놈 중에 하나가 있지. 개떡같은 새끼 한 새끼 있어. 이승엽이라고. 그 새끼 쓰레기야. 왜 쓰레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TV 안 나오고 지금 봐봐. 이승엽 나오면 다 싫어해. 그 새끼 왜 싫어했느냐? 잘한 것도 맞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을 해. 실력으로서는 인성을 좋았는데 이 새끼 인성이 개판이야. 그 새끼 한참 잘 나갈 때 초등학생 애가 걔가 사인 해달라고 했더니 사인 안 해줬어. 왜 안 해줄게? 사인 잘 해주면 나중에 사인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안 해. 그 새끼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이 끝난 새끼야. 그런 새끼들은 퇴출돼야 돼. 이미 먹고 살 만큼 다 벌었겠지. 그냥 그 새끼 그렇게 살라 그러면 돼. 방송 나와가지고 이 사람 뭐 하면 안 돼. 그런 새끼들은. 선동열이 봐. 그렇게 우리나라 국보급 투수가 그렇게 말리잖아. 박지선이가 왜 인정받아? 그지? 이천수가 왜 지금 이렇게 개쪽됐어? 이천수가 박지선보다 실력 엄청 좋았어. 천재급이었어. 박지선 그급은 아니야. 노릇하지. 박지선이가 왜 그래? 인정받는 이유가 뭐야? 박지선이 한 말 하면 아무. 박지선이 저기 한국 축구협회 들어갔다가 나왔잖아. 왜? 거기 있을 때가 아니거든. 홍명보 봐. 나 홍명보 존나 좋아했거든. 주장으로서 얼마나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애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잡아줬잖아. 그럼 그런 새끼들은 잘려야 돼. 이승엽도 마찬가지야. 쓰레기야 그거. 초등학교 애한테 이거 사인 값어치 떨어진다고 사인 안 해준 새끼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새끼지. 돈은 이미 걔 뭐 그 새끼 잘 사는 거든 상관안 해. 근데 손흥민은 안 가요. 박지성도 안 간다고. 왜? 열심히 노력해서 간 애야. 걔는. 근데 딴 놈들이 그 찾아나가면은 욕하겠죠. 근데 이 기사는 손흥민이가 자랑한 게 아니야. 더 썬지에 나온 기사를 우리나라 한국 기사를 그냥 뺏겨가지고 그냥 옮긴 건데. 그래서 말이 다 그래. 손흥민은 그런 말 하다야.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말 하다야. 내가 딴 놈들 하면은. 후아, 나도 지금 승리 이런 새끼도 기자라고. 여보, 승리가 차가 더 갈 수도 있어. 그 정도 그 가오 잡고 다니는 놈이면 아마 차가 더 갈 수도 있다고 개통령이. 도끼 봐. 도끼 장난 아니잖아. 어쨌든 도끼도 좀 자유성과 케이스긴 하지만 걔는 계속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뭐 돈 많아서 하는데 뭐랄 수도 있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왔까지만 이런 거라고. 동상 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 마지막에 원스가 있기 때문에 이 워즈는 생략하면 안 돼. 이 원스가 의미가 뭐야? 내 같은 이거야. 과거야. 그래서 원스 때문에 워즈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데 시험도 이렇게 낼 수 있다고. 그 자들 뭐 집어넣어놔?
디드 집어넣으면 그거 틀린 걸 잡아내야 돼. 앞에 동사가 이지야 지금. 내 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지? 반드시 기억해.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특히 봐봐. 무슨 뭐 뒤에서 비교급 주에서 워즈하고 디드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자 물어보자. 야, 요 두 새끼 무슨 문제야? 빨리 말해. 시제가 다르면 동사를 뭐 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가 포인트고 이거는 있긴 있는데 서로 엿바꿔거든. 엿바꿔놓는 문제란 얘기. 이 두 개는 쓰냐 안 쓰냐의 문제고 이거는 쓰긴 썼는데 제대로 썼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렇다 반드시 막아놔. 이거 거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거 신경 안 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저거.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서 한 번씩 꼭 나오고 대동사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내가 저거 특히 왜 강조하냐면 이 나왔 공무원도 나왔지만 수능에서 대동사 저거 뒤지게 좋아해. 근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고 있어?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지. 그다 저기 대사라는 거 꼭 기억해놔. 됐고 6번에 그 뒷번 표시해 놔야 됐지? 7번은 어디가 틀렸냐? 자 물어보자. A번 대수 왜 나온 거야? 센츄리를 꾸몄죠? 그 세기, 이번 세기. 여긴 디스냐 대시나 아무 상관없는 새끼야. 여긴 디스하고 대? 아무 상관없어. 야 디스하고 대시 상관 있는 경우 빨리 얘기해. 뒤에서 수식 들어왔을 때 제발. 알았지? 디스북이야 대북이야? 아 이게 뭐야 씨. 이해갔지? 대가 대만 써야 되는 경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B번 뭐야 빨리 말해. 휴. 휴가 나면 뒤에 가상명사 와야 되고 반드시 S 붙어 있어야 되고 automobile즈 그다음에 horse, lease, carriage즈, carriage즈 S 붙은 거 이상 없고 휴도 이상 없습니다. 근데 휴를 기다려같이 내면 뭔 줄 아냐? 근데 이거는 좀 내가 봐도 심한데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자, 휴가 나오게 되면 이 새끼를 시험에 냈다는 얘기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해 맞지?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I have a few friends. 이거 물어보는 거야. I have few friends. 차이가 뭐야? 얘는 긍정이고 얘는 부정. 얘는 나 친구가 거의 없다고. 난 그래도 친구가 조금 뉘앙스로 물어보는 앞뒤 문맥으로 물어보는데 요거는 내가 보기엔 좀 너무 심하긴 해. 어쨌든 간에 이 새끼 나오면 이거다. 그런데 이 새끼 뭘로 바뀌면? 비교급으로 바뀌면 뭐라고 했어 내가? ER이고 ER이지. 그래도 지는 똑같지. 근데 이게 반대가 뭐지? 어? 리틀잖아. 그럼 여기 뭐로 와야 돼? N이 와야 돼? 근데 이 새끼 비교급 뭐야? 레스지. 뒤에 뭐가 와야 돼? N, S 오면 안 된다. 이거나 조심해. 알았어? 휴는 상관이 없는데 왜? 비교급으로 바뀌어봤자 모양이 그대로니까. 근데 리틀은 조심할 거. 레스지는 반드시 주의할 거. 다음에 C는 데이 다음에 워드 맞고요. At the time이란 그 당시에라는 과거 시점도 있으니까 워드 시제도 이상 없습니다. 문제는 긴데. 자, 머신즈 다음에 that 나왔지. 이 that 뭐야? 관, 대, 주, 관, 대, 주, 관, 대, 주. 내가 늘 얘기했지. 이 새끼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야. 이 새끼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고. 이건 왜 괴롭혀? 아, 오늘도 있었잖아. 원형 쓸래? 아인 쓸래? 뭐, 명,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이해갔지? 이 새끼는 왜 괴롭혀? 저 새끼. 어시아 피에 피야. 엇은 과거란 얘기야. 피피는 분사란 얘기. 그러니까 동사 개수라든가 그런 것에서 말리는 거라고. 그런데 과거랑 과거 분사문이 거의 같잖아요.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잖아. 로트하고 리트는 참 좋은데 대부분이 같지. 여기 딱 봐. 됐다매 스퍼. 야 단어 뜻 몰랐다고 못 봤다고 죽는다. 자 문법 문제의 순서 구, 해, 표. 자 됐다매 멋있다매 됐 나왔어. 위치야. 스퍼 드 스모크 드. 그 뭘 수밖에 없어. 이게 피필 수가 없잖아. 둘 다 과거라고. 과거 과거 엔드 브로크는 피피야. 브로크라는 과거로 고쳐야 돼. 앞에 이디가 피피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피피가 아니라는 근거는 관계되면서 주격 뒤에 어떻게 피피가 오냐고요. 말이 안 맞지요. 맞게 이해가고 있지. 그래서 내가 눈치라고 그래. 이건 딱 솔직히 눈치. 어? 이디 이디? 어? 이런단 말이지. 브로커는 100%
뭐야, 피피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피피 아닐까요? 그러면 대체 피피가 어떻게 오냐, 이거지. 말이 안 맞지.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 거지? 광역입니다. 축경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출하니까 구조를 만들어진 과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진 결과를 정확히 보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아까 말한 순발력이 있고 눈치란 말이야. 현장 가서는. 그러니까 현장 가서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 과정보다는 딱 어.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맞는데? 그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이거 나발이고 가네. 스펀 이딴 뜻이 뭔데요?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대충 봐도 뭔 말이야. 연기 나고 그다음에 프레젤 나왔잖아. 무슨 말이야. 부서지기 쉬운 기계니까 뭔가 안 좋고 연기 나고 폭발하고 깨지고 뭐 야 개떡같은 단어구나. 그럼 뉘앙스만 잡으면 됐지. 아 뭐할 수 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됐지? 18번. 아이씨 미쳤구나. 나 미쳤나봐. 자 8번. 야 대열이지. 대열하려면 도치는 기본. 뭐? 역 스위치. 주어있어. 어 커플 그룹 죽는다. 시작. 어 그룹 어브. 어 커플 어브. 어 랏 어브. 어 넘버 어브. 그룹 지. 됐지? 아니 리즌. 미쳤나봐. 나 지금 왜 그러니 자꾸. 그룹 리슨 지. 됐지요? 그 다음에 리즌 지 나와있고 된 다음에 익스플레인 주격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애써 없는 것도 리즌 지에 맞춘 것도 이상 없습니다. 되셨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봐도 뒤쪽에 나올 텐데. 자, 뒤쪽에 이게 되게 좋은 게 나와. 반드시 좀 기억해봐. 자, 다시 한번. 자, 타동사가 나오고 의문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해? 타동사 뒤에 의문사 나왔다고. 이거 빨리 뭐야? 의문사절, 우선절, 명사절. 시작. 무슨 의문? 간접은 헛소리하지 말고 모든 접수다 뒤에는 주어 동사 없습니다. 모든 접수다 뒤에는 주어 동사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놨지? 타동사 뒤에 음사 나왔다. 그럼 무조건 접주동이 알았지? 의주동. Y가 익스플레인 타동사지. Y가 의문사네. 그러면 most cases가 주어. 자, most 어제 했었지. most는 뭐야? 대부분의 뒤에 명사 꾸몄는데 have, get 이상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y 뒤에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에서 주어하고 have라는 복수 수치도 이상 없는 거야. 그 얘기야. 여기까지 콜? 어, 특별한 거 없고. 9번 문제 별표 치는데 이거 구조 분석 내가 30초 줄 테니까 다시 해봐. 하, 기가 막히게 좋은 구조야. 다시 분석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되게 좋아, 이거. 타. 의주동. 상당히 좋은 문장 구조야. 자, 구조 분석이 좀 되니? 자, 가봅시다.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요. helps. 자, 끌어야 돼. 자, 동사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내가 구문하면서, 자, 동사 모양이 몇 가지 있다 그랬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자. 동사 모양 몇 가지 있다 그랬어. 1번, 비동사. 2번, es. 3번, ed. 근데 내가 별표 쳐놨지. 왜? pp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4번, 조동사 플러스 원형. 5번 완료 시제 모양 3개. 6번째 일반 동사 부정문이니까 don't, doesn't, didn't 원형. 이 앞에서 끊어라. 이거 뭐야? es잖아. 그 es 확인한 순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 뭐 확인하러 가야 돼? 주어가 단순 거 확인하러 가야 된다. 아니면 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기억나지? 자, 그럼 주어가 뭐예요?
understand 뒤로 시작하고 있네요. 아 누가 봐도 동명사 주어네. 그럼 understand부터 여기까지가 갤럭시 즉까지가 전체 주어입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자 동사 원형에 ing 나왔어. 그럼 여기는 누가 결정해? 이 새끼가 또 칼자로 쥐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요 뒤는 얘가 결정하는 거야. 그 understanding이 뭐니까 타동사지. 이해 갔어? 그럼 어디부터 how부터까지가 갤럭시즈까지가 understand 그 안에서의 목적어. 헐 how 동그라미 쳐. 의미사 나왔네. 시작. 의 주 동 주어가 뭐야? The four galaxies and dark matter. 그게 주어. 얘를 동사로 보면 안 돼. 물질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디토트 s 왜 붙었어? a and b가 주어야. 복수 주어야. 디토트가 그 안에서 동사. 그다음에 갤럭시즈가 목적어. 요 매러를 만약에 동사로 봤다고 왜 중요하다 어서 뜯어드는 게 있잖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 갔어? 그치? 이것과 이것을 이해하는 것. 자 뭐라고? 어떻게 이것과 이것이 뭐라고? 갤럭시도 우리가 들으면 디스토트 왜곡시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잘 모르면 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해 같이 들어가. 언제든 의문사 절도 나온 거니까 how는 완벽한 문제 나온 거 주동목 이상 없고 수요치 다 맞아. 됐지? 그다음에 헬프스 붙은 거 말고 헬프 나오면 뒷구죠?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투생략 왜 B에 밑줄 있는지를 또 이해하실 것. 됐지? 그럼 understand 또 나왔어. 그 뒤에 how 또 나왔지. 자 시작. search structure가 주어 arise. 자 arise, rise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arise가 맞아 rise가 맞아. 그럼 구조 문제가 아니고 해석 문제. 여기는 밑줄 없으니까 신경 꺼도 돼. 그냥 이런 시동사 그러니까 정면공고 콜. 여기 만약에 rise 가지고 밑줄 걸으면 어려울 수 있어. 왜? 구조를 맞으니까. 어떻게 그런 구조가 원래 증가하는 게 아니고 생기는 지에 관한 거니까 이건 분명상 rise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콜. 다음에 end 세 모처. 이 end가 연결한 경우야. how 다음에 주어 동사 정면공고 나왔잖아. 됐지? 그 다음에 purpose 다음에 answering이지. 도대체 answering이 도대체 뭐와 연결되는 거야 도대체. 시작. search structure가 주어고 arise가 동 1. 다음에 purpose가 부사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answer라는 동사 자리야. 동 1, 동 2. 뭐를? search structure를 공통으로 두고 arise가 동 1, answer가 동 2. 동사 자리. 진짜 동사 자리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너는 동사 자리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 진짜 주어 동사 자리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의문사 나왔잖아. 그러면 주동 이 자리도 동사 자리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동사 자르느냐 아시자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되셨죠? 그 답은 C입니다. 다음에 D는 뭐예요? Origins of 다음에 Stars and Planets 전치사 뒤에 명 and 명 이상 없는 거야. 여기까지 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에 A 뭐예요? As 위에 살짝 써 Though he is young. 됐죠? 자, 이 as 자리에 뭐 써도 된다? 도 그냥 써도 되지만 얼도는 안 된다. 얼도 안 된다는 게 서울시 문제였다고 내가 한이 맺혔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별 거지같은 소리 다 들었다고 내가. 그런데 그 다음에 벤이 발전 그것만 보지 마. 조심해. 자, 마지막이야. 인간도 잘 들어. 내가 지난주에도 저기 경찰 학원 가서 얘기한 건데 자 이런 OX 문제, 오류 문장, 틀린 문장 문제 나왔을 때 1, 2, 3, 4 나올 때 자 경찰하고 일반 구급하고의 차이가 뭐였냐면 잘 들어? 경찰은 어려워지기 전에는 그냥 이런 거 나왔어. 탐 다음에 인조이드 다음에 투부정사. 그럼 이거 답이었지? 왜? 인조이드 다음에 아이지니까. 그럼 이게 1차 포인트가 끝났지? 포인트가 뭐야? 인조에 관한 거 물어본 거야. 그게 다였어. 근데 요즘에는 이거 다음에 ing를 맞게줘. 그러면 맞았다 그러면 큰일 나. 이거 뒤쪽에서 뭔가 틀린 게 나와. 그러니까 경찰도 최근에는 이 문제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고 기본 두 개야. 많게는 세 개까지 나와. 그런데 9급은 출제 포인트가 문장 안에 다섯 개, 여섯 개까지도 나오는 문제. 내 말 이해가? 그러면 A번에 출제 포인트 크게 두 개만 잡아봐. 에즈랑 베리야. 베리는 원국금이야. 그걸 미처 생각 못하면 가서 틀린 겁니다. 내 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9급은 최소한 이 OX 문제가 나오게 되면 최소한의 문법 포인트가 뭐라고? 최소한 3개 된다는 기준을 갖고 풀어야 돼. 한 개 아닌 거 나왔다고 맞았다고 그게 맞았다고 뒤쪽 안 보고 넘어갔다가 작성한다고. 알았지? 반드시 기억해.
자, 그럼 B번의 포인트 뭐야? 아? 첫째, 온리 플러스 알파. 그럼 시작. 의, 주, 동. 그럼 봐봐봐. 온리 플러스 알파 맞고요. Do you find it? 그것도 챙기고. 다음에 find 뒤에 목적어 나왔고. 다음에 바라는 전치사까지 챙겨. 자, 라이프 두 단어로 고쳐. Search it. A, search it. B, A, like B. 그 자리에 unlike 안 된다. 이해 갔지? 3번의 포인트 뭐야? C번의 포인트 뭐야? Was. 됐지요? 그 다음에 what? 절. What 절 다음에 what 다음에는 음사 다음에 주어 동사지. 왜 더즈 쉬 고야?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지웠냐? 씨. 의, 주, 동. 간점은 개소리하지 말고. 완 나오면 주어 동사인데. 어떻게 고쳐야 돼, 그럼 시작? 쉬. 뭘로 고쳐야 돼? 웨트라는 과거로 고쳐야지. 왜? 동사가 워지잖아. 말아? What? She went out for. 됐지요? 그 다음에 워즈가 나와 있고. 여기 너네 for가 나온 이유 아시겠어? 잘 봐.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이 문장 쉬운 게 왔다네. 잘 봐. Does she go out for was인데 이게 말도 안 되게 틀린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시작. What she went out was to. 그 다음 뭐냐? To get coffee야. 그냥 이렇게 되면 이거 맞을 수 있어? 그녀가 밖에 나간 것은 뭐라고? 커피를 얻는 것이었다. 커피를 사려고 나갔다. 이거 맞지? 인정. 맞아 틀려.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What절이 주어절이 올 수 있어? 명사절로.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주어, 동사, 이 새끼 부사야 밖으로.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여기 4가 있는 거야. 그래야 4D의 목적 빠졌잖아! 나는 이게 4 빼면 또 그거 틀려 또. 알아듣고 있지? 뭐가 어려워 자꾸 틀리는 건데 도대체. 꼼꼼하게 안 봐서 틀린 거라고. 이해 갔어? 자, 그래서 하나 외워. 하나 표현이야. What이 나왔는데 끝에 뭐가 나오면 4가 나오는 이유 알겠지 이제. 그래서 하나 외워. What 어쩌고저쩌고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 새끼와 요 새끼를 합쳐가지고 그냥 Why 그러시면 돼요. 해석상. 그럼 여기 4를 빼는 순간 이 새끼 뭐 집어넣으면 돼? Why 집어넣어. What과 for를 합쳐가지고 Y를 바꾸라고. 그럼 야야 이봐! 그럼 이 새끼 없어지고 이 새끼 뭘로 바뀌어? Y로 바뀌었지? 아씨발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완전 문장 맞잖아. 완전 문장까지 맞잖아. 내가 어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What과 for가 Y의 뜻이에요. 알아들었지? 무슨 말이야? 그녀가 밖에 나간 이유는? 됐지? 그녀는 밖에 나갔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거야 쉽게 말하면. 헐? 그거 챙기고. 그 다음에 비정사 뒤에 뭐라고? 투부정사. 커피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 숨겨놔. 커피는 불가산. 됐지? 그래서 C번이 답이고. D번은 이제 지겹다. 어? 아이고 이제 언덕 위에 지겹지 않냐? 저 언덕 위에 집 지겹지 않아? 뭐 집이 있다, 무슨 뭐 캐슬이 있다, 뭐 지하철이 있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언덕 위에 아주. 그치? 언덕 위에 뭐가 내 집은 왜 없는 건데 도대체. 마지막인데 웃어주지도 않고. 이해는 갔지? 자, 그래서 이거 문법 문제는 이렇게 맞출 거고 아마 잘 복습하시면 벗어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셨죠? 자, 그럼 문법 강의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독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